되게 현명한 여자인 거지. 그건 뭐냐면은 내 일도 가정도 뭐 하나 소홀히 하는 게 없거든. 근데 부모들한테 못한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나 본데 모르겠다. 그 부모라 하면은 친정은 아니겠지. 시부모들하고 원래 처음부터 꼬였는지 시끄러웠는지 좀안 맞는다. 나름대로 하려고 최소는 다하는데. 꼬인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딱히 뭐 해드리는 건 없지만, 그래도 워낙 아이 잘해주셔가지고. 둘? 아니, 몇 살? 하나예요. 여섯 살. 하나 어떻게 써 그럼? 둘을 줬는데 지워진 거야? 지웠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치? 스물 제가 여섯인가 다섯인가 그때 너무 준비가 안된 상태여가지고. 그래, 지금도 이렇게 이쁜데 그때는 얼마나 이뻤겠어. 궁금한 게 뭐야? 지금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 남편 시댁 쪽에 있는 사촌 누나 통해가지고 그 전매를 하는 걸 새로 이제 건물이 이제 올라가는데 전매를 해서 오피스 뭐 저기 프리미엄 피를 받고 전매를 하면 그 프리미엄 피로 이제 뭐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곧 내년 4월에 입주해요. 이제 그게 이제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다 보니까 근데 지금 내년 4월에 건물은 거의 다 올라갔고 4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자금은 없고 근데 전매로 해서 넘기려고 하였는데 찾는 사람은 없는데 4월 되면은 저는 그때 어쨌든 은행 대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뭔가 대출을 해서 돈을 마련해서 또그 오피스를 제가 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걸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지금도 이사 최근에 이제 제가 7월에 집 이사를 하면서 거의 영끌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사를 한 거예요. 뭐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것도 지금 너무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3년 전이면 자네 41살 때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때 그 사촌 누나가 자기는 이걸 해가지고 너무 이익을 많이 봤다라고 해서 근데 추천을 해줬었어요. 그니까 초천이고 뭐고 그 사람도 모르긴 몰라도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분도 그 건이 될 건, 다른 걸로 아마 법적으로 그런 게좀 있을걸?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너무 가까운 사촌 누나이기 때문에 믿고 전혀 그쪽 관련된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좋다. 그래서 했는데. 아무튼 문서는 들어와 있고, 문서는 들어온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 본인 거될 거고, 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돈다는 거 보면은 문서가 두 개가 돼요. 문서가 두개 되면 어쨌든 자네 이름으로 사서 다시 매매를 하든 어쨌든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 되지만 그건 잘될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거를 잊지 말어. 또한 번의 기회가 내년에 또한번올 거야. 근데 그 기회는 내년에 꼭 잡지 말아줘. 내후년에 잡아줘. 내년에 그냥 지금 있는 거 처분, 이렇게 해서 처분하는 걸로 가야지. 왜냐면 계속 그게 왜 내년에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때가 아닐 때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네가 스트레스 받는 거고 힘든 거거든. 그것 때문에 집안 경제적인 모든 게다 그것 때문에 막히는 거거든. 때가 아닐 때. 그러니까 금년에 그거 처분이 되겠지만 또 다른 소스가 올 거고 아니면 지금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년에 하시라고. 금년,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22년도에 그것만 정리하고 23년도에 새로운 거는 벌리자는 얘기지. 이해가? 선생님 말씀 이해가는데 제가 생각한 뭐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말 뭐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대출이 된다 해서 이거를 제가 제 이름으로 완벽하게 이제 매매를 한 다음에 임대를 온다라고 그런 걸 그렇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저는 사실상 돈이 있으면 그러고는 싶어요. 근데 없기 때문에 전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계약금이랑 1차 중도금을 두번 넣어놨고 이미 40%가 60%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넘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때가 아닐 때 잡아놓으니까 정말 아주 대도 않는 돈으로 내놓으면 누군가 찾겠지.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꽉 막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카메라 스타트하기 전에 내가 딱 한마디 먼저 했지. 그 이유는 아마 지금 이목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고, 뭔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매매가 되든, 아니면 뭐, 잘 되고, 본인한테,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잖아. 이게 복록으로, 복으로 바뀌게 만들려면은 뭔가의 액션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고, 아무튼 어떻게든 처리는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처리는 되더라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그거를 이제 대출을 어쨌든 대출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행하는 거. 대출이 도니까는 된다 소리가 네, 나오겠지? 그러면은 선생님 그리고 말. 문서를 내가 두 개가 들어온다는 거는, 어찌됐든 그거는 지금 본인이 잡아놓은 거잖아. 근데 그거를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세를 뭐또뭐 세를 든다든가, 임대료요. 임대를 든다든가, 또 계약서를 쓰겠지? 그러니까는 그래서 문서가 두 개가 튀는 것 같은데, 새롭게 잡을 건 아니라는 거지. 새롭게 다른 걸 잡을 건 아니라는 거지.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하든 뭐가 되든 상황은 그렇게 전개가 될것 같아. 그렇게 지금 끙끙 앓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더 임대가 조금 더 제한테는 임대가 조금 더 좋은. 왜냐하면은 매매보다는 매매한다고 해서 그렇게 본인이 크게 그렇게, 네. 왜냐면 들어오자마자 나갈 때가 되게 맞아요. 많을 거야. 네. 그러다 보면 어차피 빚 없이 사는 사람들 몇 없어. 빚도 재산이야. 맞아요. 꾸준히 그럼 어디선가 거기서 끊임없이 네. 매달 직위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게 제일 큰 걱정이자 고민거리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신랑이 지금 회사 그 업무를 안한 지가 지금 석 달째예요. 근데 나이는 이제 점점 먹어가고, 그분은 놀고 계시고, 3년이 아니라 석 달이잖아. 석 달째 됐어요. 근데 뭐 앞으로 일은 하겠죠? 지금 용띠라고 했잖아. 네네네. 생일이? 음력으로 10월 22일이에요. 대운에서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한 나나, 여기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은 1년치 운 갖고 살아. 성씨가 뭐야, 남편은? 이씨예요. 거기는 경주 이씨예요. 경주시. 네. 그 대주한테는 이 1년치 운 그릇에 작년 연말쯤부터 10년의 운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운이 넘쳐버렸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성주운이라고도 해. 성주는 경주이씨 집안에 남편을 기점으로 해서 7대에 올라가니까, 돌아가신 지한 500년은 되시는 그 경주이씨네 성주님, 경주이씨 자손들을 복록과 모든 거를 관장하시는 그분의 운을 작년에 연말에 주셨거든. 그게 넘쳐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운이 왔는지 안 왔는지 사람들은 모른단 모르죠. 네. 말이야. 근데 왜 몰라? 우리네 같은 데 가끔 다니면서 왜. 그래도 자네 자체가 나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연금할 수 있거든? 7만원. 그 촉이 정말, 자네 촉은 100, 200이 아니야. 3, 400급이거든? 근데 제가 어쩔 때는 제가 저를 무서워가지고 할 때도 얘기했잖아. 왜 내가 이거 돌기 전에 있거든요. 네. 뭐좀 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왜 먼저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한 사람 많이 이렇게 해 중에 자네한테 출마해 드리는 거고. 그건 그만큼 본인이 기운이 있고 집안 내력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지 말라고, 존중하고 사시라고. 그 운이 넘쳐 있기 때문에 남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쉬운 말로 자존심은 더럽게 세. 잘난 남편이고 싶고, 아빠이기도 싶고. 그리고 근데 그게 있어. 자네한테 까이는 거지. 이해가 가? 자존심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남녀를 표시하기도 좋네. 근데 아내가 너무 심각해. 이 강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배움이나 뭐 이런 것도 집안이 됐건 배움, 모든 것도 이게 괜찮기도 하지만, 이 사주가 너무 강해. 여기가 치여. 내 미안한 얘기 좀 아니, 말 나온 맞아요. 김에 내가 할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만약에 저도 이런 옛날에도 이런 게 있어. 자네는 예를 들어서 공주라고 칠게. 왕의 딸. 이 사람은 그냥 밥숟갈만 들고 있는 그냥 양반이라고 치자고. 자네가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이쪽 집안에서 자네를 갖다가 며느리로 안 받아. 너무 강하니까. 강하다는 거는 내 아들을 치는 거거든. 이해가죠?
그럼 봐. 어찌됐든 인연이 있으니까 만남이 있었고, 만나서 또 자손을 지금 얻은 건데, 이 사람이 운까지 들었다고 했잖아. 그 운은 성주이 씨, 아니 경주이 씨 거기 집안에서 주셨는데, 운 들은지도 몰라. 가뜩이나 자존심만 세고 되는 노릇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운까지 줬어. 근데 그 운이라는 게 발복을 해서 되면 좋은데, 지금은 그운 받은 게 받지도 않았지만 이게 벌전으로 바뀌어 있거든. 조상이면 후손을 당연히 도와줘. 그렇잖아. 당연한 거야. 왜 조상이면서 왜 나한테 벌을 주실까? 당연히 도와주셔야 돼. 도와주려고 운을 주셨어. 근데 자손들이, 후손들이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몰라. 내비두고 있어. 이 내비고 둔이 10년짜리 운이 10년짜리 벌전으로 바뀌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야 돼. 이력서도 내야 되고 어딘가 찾아야 돼. 근데 내 급에 맞는 게 없는 거야. 왜? 나는 요 정도 급인데 얘네들은 나한테 요거밖에 안 준다 그러고 자꾸 나를 깎고 자존심 굽히고 가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럼 방법은 하나지. 자존심 최대한 눕히고 자기가 수그리고 들어가든가. 그치? 맞아요. 죽으라 그래, 이 사람한테. 못해. 스트레스 못해. 많이 받겠네요. 근데 정말 우리 지금 기준은 정말 현명해. 말 한마디도 함부로 안 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싫어. 왜? 자네도 일을 하고는 있지만, 여자이긴 하지만 일을 하고 있지만, 남자는 일이 목숨이야. 일이 없으면 늙을 수밖에 없고, 제일 한심한 존재가 되는 게 남자들 일 없는 거거든. 이 사람 운 받아주면 움직여. 그래서 이거 돌기 스타트하기 전에 자네한테 그런 몫이 될건 뭐가 될건 목이 있는 거고, 잊지 마시게, 사람 자기도 그래도 한 40대 후반 되셔가지고 사람 많이 만나보고 살잖아. 사회생활 맞아요. 하면서 배신배 많은 사람이 다 해. 신이나 조상들은 배신 안 한다는 거 잊지 말고. 그러니까 병진생이, 더군다나 여기서 내년부터 용띠가 삼재인 건 알잖아. 그렇다고 들었어. 간단해. 우리 신도 중에 6년째 도면, 해양 그런 뭐 이런 거 도면을 그리던 친구가 6년간 놀았어. 그 친구가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그 친구는 안 쉬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 들어가고 계속 발복을 하고 있어. 그게 그만큼의, 그러니까 그냥 일반 조상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7대죠. 굉장히 높은 양만한테 정성을 들여주고 제를 드리는 거지. 잘 돼. 그리고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기주도 그렇지만 여기도 대가리야. 남편이나 자네나 둘다 대가리 팔자라고. 내년만 잘 넘겨봐. 내년도 빠르면 내년에라도 무슨 일을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네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으로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네를 높이 능력을,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사람이 있어야지. 일이라는 것도 참 끌어오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굉장히 그런 능력이 뛰어나거든. 그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있는 회사에서 본인을 끌어들이, 물론 일적으로도 완벽하게 완벽주의자겠지만, 내년 후반쯤이고 내후년이면 무조건 자네 일한다 생각되거든.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듣겠는데, 딱히 제가 뭔가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계 사무실 그쪽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많은 업체들을 우리 사무실로 일을 갖고 와서 하면은 그게 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해내는 거를 일 처리가 아니라 뭐 이렇게 가져온다고 해야 되나? 계약을 뭐 그쪽 회사들하고, 그걸 굉장히 잘할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그치, 그런 있는데, 걸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무 쪽으로 좀 밝은 사람들, 직원 한두 명 두고, 그게 돈은 의외로 알토랑이더라고. 그쪽에가 되게 돈이, 세무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알아. 아니 나도 그쪽에 이제 그런 쪽이 조금은, 지인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아는데, 남편은 무슨 일? 남편은 전기 공사, 전기 기사예요. 아무튼 잘벌 때는 굉장히 잘 벌기도 전기 했었어요. 기사가 그래도 제일 어디 현장 같은 데 가서 제일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는 거는, 이 전기 쪽 다루는 사람들 제일 큰 소리 치거든. 이분도 지금 소장 바로 밑에 정도 급으로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일을 하다가 직원까지 두고 했는데, 지금 워낙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일이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근데 웬만하면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할까봐 왜 일을 안 하냐, 어쩐다, 이렇게 닥달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할까봐. 잊지 마라. 공주래도 자네같이 세면은 이해 가시오? 그냥 일반인으로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상이고 신이 계시다고 분명히 계시는데, 그분들 좀 섬기고 사시고, 운좀 받아줘요. 그 10년 운 받아놓으면은 알아서 잘 풀려요. 그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좀잘좀 키워. 정말 많이 지금 가르쳐. 매좀 많이 들고. 맨날 엄마 무섭다 자꾸 매일 그래요 지금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빠보다 더 엄마가 무서울 거야. 네, 근데 지금도 계속 엄마 무섭다. 잘 키워. 자네가 어떻게 그렇게 낳는가 싶어. 애 생일도 모르겠지만 높이 대고 귀 댄다고 하시니까 아, 그래요? 그거는 자네 집은 서신에서 주신 게 아니라 경주 이신에서 높이 대라고 귀 대라고 주셨거든. 몰라 이쪽 남편 집안이 손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름 난 사람이 없는가 봐 이쪽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이름 난게 없대. 그래서 자네 뭐 거기를 지금 아이한테 주었다고 하시니까 큰아들도 있긴 한데 둘째한테 주셨대요. 그게 아니라 큰 애가 제대로 그러니까 제목이 아니라는 거지. 그쪽에 아들이 있건 뭐가 있건 큰아들한테 손주가 있건 손녀가 있건 제목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자네 닮아서 못된 구석도 있고 성질도 지뢰 같고 막 그렇거든. 매를 잘 들으라는 이유는 그게 있는 거야. 무조건 줄고 조폐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체벌을 갈 때도 옳고 그름 그거를 갖다 분명히 선을 지어줘야 되는 거고. 몰라 많이 가르쳐 잘 가르쳐. 그리고 공부는 굳이 하라고 막 하지 마. 때가 되면 하니까. 근데 그렇죠. 머리 자체가 영특하다고 그래. 자네를 닮은 것 같지는 않고 아빠 쪽인 유전자가 그런가 봐. 아니 집안에서 높이 대라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공무원이 되더라도 그냥 공무원이 아니야. 장차 관고 경찰이나 이런 데 간다면 그래도 무궁화 맺겠죠. 뭐 군으로 간다면 별 같은 거 달겠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름 좀 내라는 거지. 경주시가 왕족이잖아.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세월이 이제 이렇게 변해오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내노란 인물이 없대. 몰라. 그렇게 해서 점지를 하셨다는 거 보면 잘 키우셔. 안 그래도 그리고 그래야겠네. 가장 큰게또 뭐냐면은 참안 맞는 듯안 맞거든 자네네가. 근데 그 연결고리가 그 아이가 연결고리야. 쉬운 말로 이런 얘기 하긴 좀 뭐하지만 이 사람도 자네하고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자네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거를 없애주는 게 아이거든. 아이 잘났어. 그러니까 그 아이로 인해 가지고 금슬이 깨지 않고 계속 갈 거야. 지금처럼 남편 존중해주고 자네 엄마로서 사회인으로서 다 잘할 거니까 힘내고 내년이 욕심내지 마라. 어찌든 풀려봐.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뭐 회사에서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회사가 그닥 썩 좋은 상황은 대표가 아니 몇 살이야? 73년생인가 그러신 것 소띠잖아, 같아요. 네, 그럼. 73년인가 72년생인가 그러시더라고요. 71년생이면 기대를 하고 계속 있어. 근데 73년생이라면 생각을 좀 바꿔. 아, 성씨가 뭐야? 송 씨예요. 73년 같다. 이거 확인해봐. 근데 저희가 직원이 봤을 때 별로인데. 그게 있잖아. 그건 대가리가 있고, 아니, 네. 대가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벌리고 으쌰으쌰는 좋은데 엄청나. 마무리가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건 맞아요. 뭐야? 돈을 받아오고 결제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어찌됐든 거기서 일을 네. 가져오면. 그러니까 머리만 있고 꽁지가 없다는 아, 거는 그래서 지금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옮겨. 선생님. 옮겨. 옮기라고, 근데. 내년부터 사자봐. 어찌됐든 내년 네. 내가 내년이라 하면은 네. 2월 달이야. 예, 네, 2월이에요. 음력 설이 간 다음에. 아, 근데 이게. 근데 막 찾으려고 하지 마. 네. 나이가 있어서. 아이, 자네 몇살안 먹었어. 이 바닥이 나이가 있으니까 잘안 받아주더라고요. 정말 지금 뭐야 본인의 값어치를 아는 데가 있으니까 조바심 내지 마라. 아무튼 지금은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우산 들고 있을 게 아니야. 소나기가 쏟아지면 남의 집 청아 밑으로 피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당장 거기 그냥 있더라도 내년 2월부터는 움직임이 생길 거야. 아무튼 그때쯤이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문서로 잡은 애물단지도 그때쯤이면 좀 해결이 되고 그럴 거예요. 괜찮아.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진짜. 아니, 뭔가 해결이 돼. 네. 있지만 남편은 정말 뭔지 운 좀 받아줘야 될 거고. 네. 근데 그러면 지금처럼 제가 이분을 그냥 계속 그냥 보살펴 보듬어 줘야만 되는 그날들. 그래, 안 그래도 지금도 계속 그날들. 그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애가 둘이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 막내잖아. 둘째. 둘째인데도 굉장히 좀 이기적인 게 많거든. 네, 맞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자랐대. 이기적인 게 많거든. 그런 사람한테까지 자네 잘못이지 뭐라고 할 거야. 근데 그럴수록 의시야 의자 잘한다 잘한다 네가 최고 이거 궁뎅이 톡닥톡닥 해줘. 잘해. 아무튼 자네가 너무 신강해서 그러셔. 잘 살을 거야. 괜찮아. 아이 정말 잘 키워라. 그래. 그게 제일 걱정이기도 해요 또. 매. 매를 들을 때는 무서워하더라고. 들을 때는 네. 이래 이래 하니까 손바닥 한 대, 종아리 한 대 이런 식으로 그냥 때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거 거짓말 했을 때는 한 대 이런 거 이렇게 친구들과 싸웠을 때는 뭐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라. 그랬을 땐 지가 잘못한 거 알고 그냥 매들어 엄마한테 잘못했으니까 맞을 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겠고 왜냐면은 관성이 굉장히 강한 애야. 옳고 그름이 그 아이도 이 옳고 그름이 강한 애들은 그걸 처음부터 잘 잡아줘야 돼. 이게 나중에 그게 잘 안 잡히면은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씨를 보면은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 근데 그분이 정말 머리도 뛰어났지만 그 양반이 옳고 그름도 다 구별할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처음부터 안 잡아주면은 그런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 희대의 사기꾼이 된다든가 안 풀리는 그런 쪽으로 가. 그러니까 매를 잡을 때는 확실하게 체불을 할 때는 분명하게. 아니 본인은 때리면서 얼마나 속이 아플 거야. 그럼요. 금이야 오기야 내 새끼는. 힘내셔. 괜찮아. 내년이 그리고 문서는 좌우지간 22년도에는 절대로 잡지 말고 23년도에 잡을 생각해. 23년도에 잡을 일이 없지. 어떻게든 잡을 일이 뭔가가 나올 거야. 잡아야 된다라는 게 잡아는 잡을지 받을지는 모르겠어. 네. 잡고 가면 그때 문서가 제대로 들어올 거야. 이게 매매가 아니라 그냥 뭐 임대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죠. 제 이름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는 하나 새롭게 하는 거지. 새롭게 하나를 새롭게 하나가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럴 때는 되도록 시부모님이 내 집 가져가라 할 수도 있어. 뭐 하나 해줄까 할 수도 있어. 정말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네.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나을 거니까 힘내시오. 그리고 남편은 운이 넘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아무튼 힘 좀 주고. 네. 파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어. 조금 형편 좀 풀리고 그러면은 네. 조상들한테 돈도 좀 한 번씩 쓰고 살아. 어떻게 최고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럼 무당들이 잘하잖아. 덩덕궁덩덕 하는 게 그런 거겠지. 아 거기에다가 그런 게 좀 필요해. 뭐 시부모님 몰래라도. 당연하지. 네. 남편 고향이 어디죠? 고창이에요. 전북 고창? 시아버지도 고향이 네. 다 본인, 거기 계세요. 본인은? 저는 전주인데 아, 네, 태어나기를 고창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나 저는 다들 전라도구나. 네, 맞아요. 덩덕궁 할 게 아니라 그 전라동 지리산이잖아. 그런 데 네. 가서 이렇게 산재라고 하지. 아. 사진 게 좀 빌어보고 좀 그런 게 정말 정말 좋은 효과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꼭 하길 권해. 아무튼 네, 그게 필요해. 남편은 그 이런 쪽 너무 안 있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지. 그런 게 어딨냐는 거지. 맞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는 거지. 저만 건가? 지금 좀 믿고 있는 것뿐인 거지. 정말 괜찮을 거니까 네. 아무튼 어쩔 수 없어. 고집쟁이를 사는 거는 본인 선택이었으니까. 근데 대꾸 살만 해. 갖다 버리지 마라. 아유, 부끈부끈 올라오는데 애 보고 참는 거지 뭐. 그게 연결해놨다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저네들도 한 두세 번은 그랬죠. 맞아요. 그랬을 거야.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두세 번 정도. 엄마 아빠가 둘 다 사이에 있을 때 아이가 잘 되고 잘 크는 거지. 더 이상 그럼 애는 없죠. 둘 줬는데 하나만 있다며. 네, 처음 그건 25살 때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피만 안 해도 될 거야. 더 이상 안 생겼네. 안 줘.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 행위를 해서 생긴다고 네. 생각하잖아. 그건 물론 그건 해야지. 근데 네. 삼신이 점지 끝났어. 아, 그랬구나. 정말 내 말 듣고 피임하지 말고 해봐. 은근 혹여라도 생기면 내가 그때 책임질 수는 없는 거구나. 근데 은근 뭐
애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지 않나 싶고, 또 혹시라도 제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가 너무 안쓰러워서 혹시 동생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돼? 이런 왜 생각들 하거든요. 동생을 만들어주면 짐이 생기는 거지. 아, 그런가요? 그 생각 안 해. 형제 간에 우연히 깨살 수도 있는데.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서 막 고민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제가 힘들 것 같아서. 푹 늙어. 지금도 늙는데 이거보다 더 늙어. 지금 그게 지금 그 미모나 비주얼을 유지하니까는 네. 자네를 그렇게 높이 자네 그 능력을 보고 써주는 회사가 야 네. 이렇게 되고 처지기로 누가 그리고 읽지 마러 네. 일하기 싫겠지만 자네는 일하셔야 돼 너무 싫어요. 어떻게 커리어먼으로 하셨죠? 계속 가야 돼 일을 하기 싫은 게 눈에 보이나? 아니 일하기 싫어 근데 해야 된다고 그리고 집에서 애들 보고 육아 섬기는 그 주부가 아니야 네. 네, 월급쟁이는. 밖에서 뛰고 그리고 50대, 40, 48, 그쯤에는 직업에 턴이 한번 있을 거야. 짬짬이 공부 같은 거, 경매 같은 거 네. 좀 봐놓고, 짬짬이 그런 거 쳐내. 저 매번 뭔가 할거 없는데 찾고 있거든요. 그거를 해. 그게 왜냐면은, 육체적으로 이제 남들한테 굽신거리는 실천 아이템. 네. 근데 그쯤 되면 바람이 분명히 들어올 거야. 그리고 부동산 같은 거랑 참잘 맞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따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그쵸. 경매 다른 같은 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쪽으로. 배워서 좀 공부 좀 해. 48쯤에 크게 바람이 불어올 거야. 변화가 크게 올 거야. 파이팅. 정말 잘 살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네. 아닐 때뭐 자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네. 힘든 거야. 아, 근데 진짜 이 문서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전 그렇지. 진짜. 음력 정월 서울 세고 나면 2월 때 되면은 뭔가 윤곽이 나올 거야. 힘내셔. 그럴 것 같아요. 힘내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나 악수 한잔 하는 사람 처음이었어요. 너무 고마워서.